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7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7조 5,07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.5% 증가했습니다.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래 가장 많은 금액으로 월간 거래액이 17조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.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크게 입었던 문화 및 레저 서비스 군에서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42.5% 늘었고, 여행 및 교통 서비스 군도 46.6%로 크게 늘었습니다.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개시되면서 정부가 외식과 여행, 숙박, 공연 등 소비 쿠폰을 발행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.